재물에 대한 끝없는 욕심은 인간의 본능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속으로 다 인간이기 때문에 샘네. 속상할 때도 있고. 하지만 내 안녕하세요. 눈꽃 마녀입니다. 선생님은 주로 비니, 퇴마 이런 의식들로만 좀 많은 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그렇진 않아요. 모든 분들이 신 엑소시스트나 신 테마록에서 또는 이제 더마스터에서 저의 모습이 너무나 강렬하다 보니 비니 쪽이나 테마 쪽으로 치우쳐서 판단을 내리시는데 천만의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사업가나 일반인들의 길흉 화복에 충분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장사나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사업을 한다면 어떤 필수 사항이라든지 좀 중요한 포인트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일 인간들이 살아가는 속세에서 관심이 제일 많은 건 역시나 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이 건강인데, 이 재물에 대한 끝없는 욕심은 인간의 본능 같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은 소소하게 자영업부터 대기업까지 이루어지겠죠. 무엇보다 재물을 가장 많이 증폭시키고, 가장 많이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고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는 건그 사람의 재물운을 들여다보는 거죠. 일단 재물운이란 것은 무엇이냐? 선천적으로 내 사주 안에 천복이나 천성이 빛나는 사람들은 타고난 식복이나 재물복이 뛰어난 사주죠. 그러나 후자에 들어가는 것 중에는 내가 노력을 얼만큼 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와 때를 정확히 알아서 그 때에 걸맞게 기회를 잡아서 본인의 재물운을 10배 이상 증폭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재물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만 원이 되었든, 십만 원이 되었든, 상관이 없죠. 그 재물의 기본적인 종자운에서, 우린 종잣돈이라고도 하잖아. 그 종자운에서 그 운이 재테크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 운이 이루어지면서 한 배, 두 배, 세 배, 열 배, 백 배가 되겠죠. 그 운을 재테크 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운명에서 길흉 화복을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어느 시절이 나한테 기회가 오는 시와 때가 됐는지를 잘 포착을 해야 되고, 그때에 저 같은 만신의 힘을 통해서, 증폭을 시키면 됩니다. 소소하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신한테 가장 어울리는 색깔, 운을 불러주는 색깔, 궁합이 맞는 색상의 액세서리나 의상을 평소에 입어주고, 두 번째는 재물을 부르는 행위를 하는 건데, 그것이 꼭 무속의 행위는 아니에요. 어떤 식의 행위냐면은, 바른 행동을 하고, 대인대로, 대인은 큰 길을 다니고, 말을 할 때도 예쁜 말을 사용하고, 덕담을 사용할 줄 알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 돈 들지 않잖아요. 아주 작은 실행입니다. 실천이고. 그것이 시작이 되고, 나쁜 습관. 그것은 복을 털고, 재수를 털게 하는 그러한 행동들은 삼가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밥상에 앉아서 투덜거리는 행위. 두 번째, 남의 말을 잘 옮기는 행위. 그리고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시샘하는 그러한 마음들. 이러한 것들을 속으로 다 인간이기 때문에 샘네. 속상할 때도 있고.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포커페이스를 잘 지키는, 때로는 나를 연출할 줄도 아는
그러한 느긋함을 가지면서 경자년 한 해를 좀 더 풍요롭게 여러분들 가중에 복록에 가득하기를 마녀가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